구형전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이제 세밀하다기보다는 구형전 같은 경우는 서브 캐릭터들이 나서서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는 다 있으니까 그래서 막 화내는 모습이라든가 웃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를 볼 기회가 훨씬 더 많죠. 구판에는 거의 없고 주인공들 제외하면 네 카우 캡틴 와 엉망진창으로 책이 쌓여있잖아. 어빈이 싫어한 책들 여기서 1권을 찾는 거 아니겠지? 하하 그럼 엄청 큰일이지. 저거는 한 권이네요. 한 권 사서에게 물어보자. 안쪽엔 선생님도 계시고 마티씨 무슨 책을 찾고 계신가요? 생명의 책이라는 고문서다 알고 있냐? 들어본 적이 없네요. 고문서라면 안쪽에 있어요. 로고스 선생님께 여쭤보는 건 어떤가요? 방에서 연구 중이고 기존에 그 고문서 연구하던 그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대로 오 마티군 공부는 잘 되어가는가? 다닌 일로 왔습니다. 생명의 서란 고문서를 아십니까? 생명의 책 이거 엄청난 책을 찾는군. 아시는 건가요? 소문일 뿐이네. 정령신 둘과의 비법을 적었다고 하는 고대 문자로 쓰여진 고문서라 하지. 꽤 옛날에 사라진 것 같네만 남아있는 거 한 권도 없나요? 내가 아는 한 없네. 없어진 카테드랄 대도서실이라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습니까? 곤란하군요. 어째서 그런 책을 찾고 있는 게가? 참실단이 찾고 있다? 실은 참실단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말했고 정말 큰일이군. 그런데 생명의 책을 알 줄이야. 참실단도 제법 알고 있는 게 많군. 문제는 무엇 때문에 요구하냐인데 로제 때문만은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느긋하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이 붙잡혀 있다. 책이 없다면 뭔가 다른 수를 생각해야만 해. 다른 수라 해도 이런 건 어떨까? 그 책은 신성 문자로 쓰여져 있잖아요. 간단하게 읽지 못하겠죠. 똑같이 신성 문자로 쓰여진 비슷한 제목의 책을 대신 가지고 가면 참실단 잠깐 동안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걸로 잘 될까?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인지를 구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야. 나는 찬성. 지금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돼. 그럴싸한 책이 있나요? 후후훗. 실은 딱 맞는 책이 있지. 이걸세. 그렇게 나와야지. 생명. 오오오. 있다. 생명의 인연이다. 생명의 인연.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고대 멜로 드라마야. 제법 재밌다네. 뭔가 갑자기 불안한데. 걱정 말게. 표지가 낡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몰라. 고르고 있을 시간이 없어. 잠깐 그 책을 빌리겠어요. 생명의 인을 빌렸다. 저건 이제 자릿수 문제 때문에 잘리는 거라 합니다.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 이렇게 고대의 멜로 드라마 소설책인 생명의 인연이라는 거를 생명에서 대신에 갖다 줍니다. 어? 왜? 가도의 통행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길드의 뭔가라도 예외는 아니고 전부 다 못 간다. 왜냐면 치부리 마을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중대 사태라서 우린 소대장에게 일을 부탁받았다. 그런 말 해도 이건 디렌 장군님의 결정이다. 명령 어길 순 없어. 디렌 장군은 왕국의 사령관을 맡은 사람이야. 과거의 반란을 진압한 영웅이지. 길드에 항의하는 것도 어렵겠어. 진짜 그 고집쟁이가. 이렇게 되면 마지막 수단을 쓸 수밖에. 뭐지? 좋아요. 잘 들어요. 나는 소근소근 해. 에? 자 이걸로 됐겠죠. 그런 설마. 그래도 듣고 보니 아니 여기서 속으면 괜찮아요. 믿지 않아도. 하지만 그 뒤는 알고 있겠죠. 생긋 미소 지었다. 아 알겠습니다. 편하게 진행하십시오. 말이 통해서 좋네요. 어떻게 된 거야? 아무런 없대. 이걸로 가도를 나갈 수 있게 됐어. 라고 이렇게 권력 남용도 해주고. 근데 뮤즈가 MP가 달아있기 때문에 한번 채우고 할까. 내 기억에 보스전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가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뮤즈의 힘을 이용해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치부리 마을로 가서 점령당한 마을을 구해주면 된다 라는 상황입니다. 아 두 번째 다리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첫날 분량에서 책이 세 권이나 나오네. 책이 많았나? 이 녀석이 어빈 공격하러 오고 있긴 한데 그냥 때리라고 하고 어빈한테 스킬 쓰는 걸 거야 아마. 저거 책의 권수가 꽤나 많았었나? 스킬이 아니고 일반 공격이네. 장군의 딸? 그것은 스포입니다. 네, 스포
띠리리. 카라무스는 12건. 아, 그 질풍의 라빈. 네, 반갑습니다. 백구님. 아이디 잘 지었네. 백구 김. 아이디 되게 재밌게 잘 지었네. 저번에 봤을 때는 그냥 백범 김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딴 거였구나. 아, 파열음 났어요? 아, 젠장. 좀 떨어져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파열음이 나면 안 됩니다. 불편할 때마다 말해주세요. 그래야 떨어지니까. 고영전만큼 길 막은 거는 안 되네요. 텐트 소지 수량 같은 거가 늘어나네요. 무슨 말이지? 뭐야. 나 이거 타겟팅을 제일 뒤에 저렇게 돼버렸네? 위험한디? 롱 에어로 레지나. 그쵸, 구형전도 힐 범위가 조금 됐었으면은 힐러들이 조금? 그니까 백마법사들이 조금 더 나았겠죠? 일단 마티가 죽었는데, MP 다 남은 상태로 죽었는데 에이, 안 좋은데. 참고로 심판 같은 경우는 구처럼 아이템의 그 뭐랄까 종류가 너무 부족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살리는 약이라든가 MP포션 같은 게 되게 비효율적이라든가 그러진 않고 합리적인데 MP포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네, 구형전 때 패치 업데이트? 그 어떤 거 정확히 어떤 거 말하는 거죠? 제가 또 그 사이에 게임을 한 20~30개를 하다 보니까 막 공포 게임 수십 개랑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쿠아 베니시를 알게 되었다. 하필 또 죽어 있어가지고 회복을 못 받았어. 뭐야, 마이도 MP 다 썼 아니구나. 채울 사람이 없구나. 두 번째 다리가 여기고. 잠깐만. 요런 데인가 혹시? 아니면은 한 칸 더 가서인 것 같긴 한데 조금만 챙겨보다 가겠습니다. 다음인가 보다. 두 번째 다리 건너서면 여기 다음이니까. 아, 다음 맵에서 두 번째 다리 후. 오케이, 알겠습니다. 디디. 오케이. 아, 저 나무 뒤에, 보이네. 저기 있네, 진짜. 그러네. 아까 왜 못 봤을까, 저거? 지금 보이네. 일단 지금, 주요 캐릭터 애들의 방어구라든가, 아니면은 4명의 그 무기를 최신화 한다든가,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애들이 좀 전체적으로 위험한 상태고요. 일단 치부리까지는 그냥 버텨.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따로 보스전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제끼고. 클러스터볼. 저 녀석을 볼 때마다 99 클러스터가 땡기는. 99 콘이나 클러스터 막 그런 게 땡기는 그러한 이름. 한글 패치랑 런처를 새로 알아보신. 그거는 말하자면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한데 나아진 건 맞지만 뭔가 시스템,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나아진 건 없어요. 뭔가 독일 런처를 이용해서 되게 쉽게끔 한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는 없습니다. 띠리. 그리고 한글 패치도 특별히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그대로고. 고문서를 가져왔어. 일러스트 있네? 이런. 밀! 오호호! 밀디누 전하! 어머, 디렌 장군.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 뭐야? 공주라고 하지 않았어? 너희들 잠깐! 그쪽은 엘필딘의 첫째 왕녀, 밀디누, 우리엘, 실비아나, 에스메라스 전하시다. 뭐? 그 공주님? 혹시나 하고 생각했는데, 동물원 원숭이처럼 보지 말아줘. 참고로 글자를 늘어놓으면 뮤즈야. 전하!
고함 치지 말라고. 안 그래도 당신 목소리는 크니까. 그러니까 MU 이런 식으로. 제대로 듣고 있어. 아니요, 듣고 계시지 않습니다. 전화 사라진 뒤로 고관께서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아버님은 그 정도로 동요되는 분이 아니야. 항상 말씀하셨지. 왕족이라면 견문을 넓히라고. 그렇다고 샴실단 사건에 관여하시다니요.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복잡한 사정은 알겠지만 지금 다툴 때 아닌 것 같은데. 치부리를 구하는 게 먼저야. 닥치거라. 왕국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니놈 같은 꼬마가 왜 전화 곁에 있는 거지? 누가 꼬마야? 수염 아저씨가. 우리한테 붙어온 게 뮤즈라고? 수염 아저씨라니. 어빈도 쉽게 울컥한단 말이지. 이 두 사람 비슷한 성격일지도 몰라. 두 명 모두 그만해. 어빈 말대로야. 여기서 지체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하지만 디렌 장군, 당신의 역할이 뭐야? 명예로운 필딘의 군사를 이끌어 국민을 위협하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지. 지금 내 경호를 하고 있을 때야? 그건 치부리의 백성들이 위협받고 있어. 책임을 다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끝나면 각오하십시오. 걱정만 도망가지 않을 테니. 상황은 어떻게 됐어? 자세히 보고해줘. 참실단은 10명의 소수입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의 인질을 잡고 있어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인질은 어디에 잡혀있는 거지? 촌장을 포함한 모든 인질은 북서쪽의 민가에 붙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면 민가에 불을 지른다고. 완전 비겁한 놈들이네. 이런 경우 정면에서 주의를 끌고 우측에서 배후를 찌르는 것이 방법입니다만. 우회해서 마을 주변이 절벽이고 중장비의 병사인지라 접근하면 적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공격은 무리입니다. 그럼 그 역할은 우리가 맡을게. 배후에 돌아가 인지를 풀어주면 되지. 확실히 무언가에게 딱 맞는 임무야. 움직이기 편하게 장비를 가볍게 하니까. 나쁜 제안은 아니지만. 하지만 수령 파티만은 빈틈없는 인물이다. 그렇게 간단히 틈을 보일지는. 이를 위한 미끼도 가져왔어요. 요구했던 생명서의 가짜예요. 생명서를 줬다. 과연 이 고문서를 가져가는 건 내가 맡도록 하지. 잠시나마 그들도 방심하게 될 거다. 그럼 나는 인지를 풀어주는 쪽에 합류할게. 전하, 비상시에 맨 앞에 서는 것이 필딘 왕가의 관습. 별로라면 장군 대신에 고문서를 전달하는 역할도 맡아도 되는데.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전하. 그럼 작전을 확인하도록 하지. 우선 장군이 적의 수령에게 접근하고 그 틈에 우리가 인지를 구출하는 거. 틈을 주지 않고 부대를 돌입시켜서 잠실다 전원을 체포하도록 하겠다. 소재장 기대하겠네. 그러니까 인질이 구출되면 바로 다 돌입해서 잡겠다 라는 말이죠. 그 패치 적용 안 되는 거는 패치 제작자분의 그 블로그에 달린 댓글 같은 거 보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런저런 상황 같은 거 보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원클릭 올인원 패치, 아니 올인원 판이라든가 뭐 원클릭판 그런 걸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같은 상황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댓글로. 참실단 일당에 고한다. 나는 필딘 왕군의 장군 디레이다. 요구대로 고문서를 가져왔다. 목소리? 이거 장군이 직접 행찰하실 줄이야. 너희 수령은 어디 있냐? 만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따라와. 이렇게 돌입을 했고, 근데 너무 허술하다. 저 사람이 파티마. 하필 또 셰넌이랑 같이 있어. 어서와 디렌 장군. 직접 행차해 주시다니 이거 영광인데. 지지키 산길 탐색은 쉽지 않았지. 늙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니니언이 악명 높은 파티마인가. 가짜 정보로 잘도 우리를 속였겠다. 정부전은 전쟁의 기본이라고. 얕잡아본 너희들이 바보인 거야. 그것도 정석인가. 아가씨 누구지? 그냥 보험이야. 너희들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거치게 다룬 건 아니겠지. 참실단은 그런 촌스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 아가씨가 조금 전부터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서 말이지.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이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악인에게 당해서 짧은 곳에 인생을 마감하는 걸까. 하지만 신하는 포기할 수 없어요. 분명히 왕자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괜찮아 보이지? 그런 것 같군. 라고 이렇게 인질이 하나 따로 보험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이 약간 틀어진 상태예요 지금. 편히 잠재워버리자고. 우선 여자를 해방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문선 없다. 협상할 줄 모르나 본데 협상의 카드는 이쪽에 가지고 있다고. 생명의 서를 주는 게 먼저야. 모두들 도로 와서. 당황하지 마시고 조용히 도망가세요.
생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생명서를 내놓지 않으면 너나 마을 사람들의 목숨이 없을 줄 알아. 니놈의 목적은 뭐냐? 우리는 이대로 수준 낮은 산적단을 끝낼 생각 없어. 좀 더 큰일을 해보고 싶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책이 필요하단 말이지. 채널의 어머니, 내 딸이 끌려왔어. 도와줘. 뭐라고? 다른 인질이 있었던 건가? 얘네도 알았고? 자, 이제 순순히 주는 게 어때? 내놔! 흑! 후후, 네가 멍청한 거라고. 진작 줬다면 그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고문서를 주웠다. 생명의... 뭐야, 이거는? 무슨 일이십니까, 파티마님? 이 책은 가짜야. 찰도 나를 속이려고 했구나. 내가 신성문자를 읽을 줄 몰랐다고 생각했나 보지. 너희들, 그 녀석을 일으켜 세워봐. 어쩌지, 어빈? 여자아이가? 놓치지 않겠다. 보스전 있나 보네? 순순히 책을 줬다면, 책을 가져왔다면 좋았을 것을. 장군, 무사히 돌아가거라는 생각하지 않겠지? 후후, 언제나 죽을 각오는 되어 있다. 그래, 멋진데. 디렌 장군. 파수면 어떻게 된 거야? 괜찮으십니까? 어떻게든.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어. 디렌 장군, 설마 네가 믿겨야 될 줄이야. 모두 후퇴해. 이럴 때 인질 잡지 그냥. 도와줘요, 왕자님. 장군, 크. 죄송합니다. 전하, 마을에 여자 한 명이 끌려왔습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숲에서 놈들을 놓쳤습니다. 젠장, 이런 교활한 짓거리를. 모두 침착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소대장님, 참실단들이 도망갔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이 부근이라면 지지키 동굴밖에 없다. 그럼 모두 그쪽으로 가자. 그건 안 돼. 군대가 움직이면 여자의 목숨이 위태로워져. 몰래 움직이는 것이 좋겠어. 어떻게? 우리가 가겠어. 지금이야말로 뭔가 차례야. 적의 수령은 우리의 얼굴을 모르고요. 나도 가겠어. 전하, 너희들은 주변을 경계하도록 해. 참실단의 전당이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이는 첫째 공주로서의 명령이야. 옙. 신령전에서 둘째나 셋째도 나오든가.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부금도 침울한 상황인데, 혹시 여기 잘 수 없나? 자게 해주는 사람 없나? 이 마을까지 가기 힘든데. 그 침대 좀 빌리자. 뭐야. 침대 좀 씁시다. 발자국이 산길로 나 있었으니까 지지키 동굴일 거고, 추측 그대로고. 침대를 쓰고 싶다. 자, 침대를 쓸 순 없어 보이고요. 이걸 도구로 때우기엔 조금 힘들 텐데, 아마. 이렇게 MP 채우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가 있는데, 기절하는 사람 깨우는 거. 근데, 이런 거에 돈 쓰긴 좀 아깝죠? 촌장. 아무쪼록 잘 부탁드린다. 오케이. 좋다. 쉬고 간다. 촌장이었구만. 감사요. 감사 인사입니다. 언제든지 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룻밤이 지났고, 마을 사람들 다 제 위치로 이렇게, 다는 아니네요. 여기에는 그대로 있네. 어쨌든 요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자러 가는, 우리 주인공 일행. 우리엘과 실비아나의 명예를 걸고. 뭐야, 지금 이름은? 뮤지씨의 미들네임인 것 같아. 우리엘은 돌아가신 왕비, 뮤지씨의 어머니야. 실비아나님은 국왕의 어머님, 즉 할머니에 해당하는 분이고. 그래, 난 몰랐지.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님이라는 거 알았구나. 그래서 놀랐구나.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으려면, 딸이 좀 성격 이상해서 참실단 자극할 것 같다. 꼭 구해달라. 자, 아무튼 지디키 동굴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구간이지만 복음이 달라졌죠?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신령전은 상황에 따라서 복음도 잘 나오고. 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아, 그러네요. 예, 구판에서는 피가 그 게이지 말고는 안 보였었죠? 따로 피가 있긴 있었는데, 아, 아니다, 아니다. 그 때릴 때 보였었지, 때릴 때. 그거 크러스터 말고 메로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나도 끝난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어야겠다. 냉장고에 있는 거 깜빡했네. 네, 맞아요. 시스템은 영전 5랑 비슷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5랑도 좀 다르긴 한데, 예, 신도, 신은 노가다 안에 되긴 되는데, 시스템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안에 되긴 하지만, 완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근데 나 아까, 제가 그 보물상자 뒤에 아이템 챙겼던가요? 나 그거 화장실 갔다 와서 안 챙긴 거 아니야? 잠깐만.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아까 보물상자 챙겼나요? 기억이 안 나.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서 기억이 끊긴 것 같아. 뭔가 화장실에서 머리 얻어맞았나? 네, 안 챙겼죠, 그죠?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아까 돌아오는 길에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아요. 납치당할 뻔한 거 잘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야겠다. 돌아갈 때 꼭 챙겨야겠다. 뭔 얘기하다 잃어버렸을까? 뭔가 또 얘기해. 채팅에 겁나 집중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다가 까먹었을 텐데 뭐였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방금 보인 보물상자는 먹고, 아까 건 놓쳤더라도 지금 먹어야지. 야, 혹해계가 여기서 나오니까 되게 특이하네. 되게 신박하네. 아, 뭐 대신 시험을 보는 애니까 선대 여왕, 선대 왕, 뭐 그런 이름을 다 공부해서 아는 거 아닐까요? 마틴은 대신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같은 거를 좀 배운 게 아닐까.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닐까. 어디 보자. 어쨌든 뮤즈의 플레임은 원래 굉장히 긴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따서 MUSE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아까 뭐였는지 까먹었어. 뭐 밀레니엄 뭐 우라니 뭐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다 합니다. 뮤즈 밀디느 우리엘 실비아나 에스메라스. 그거구나. 그래서 MUSE 뮤즈 레벨업 그런 식이었구만. 스프리의 영향을 얻었다. 스프리, 이거는 NPC 채우는 거든가 뭐였더니, 이런 식으로 보물상자가 있기 때문에 구석을 다 둘러보고 레어의 비약. 아, 밀키스 우롱차 실론티 에스프레소. 그거네. 음료수 이름 따서 지었네. 그거네, 그거. 그게 정답이네. 다 맛있겠다. 맛없는 게 없네. 맛없는 게 하나도 없네. 아, 실론티는 맛없다. 실론티는 맛없어. 실론티는 소래눈 같은 맛이라서 맛이 없어. 아, 맞아요. 예. 템 이름이라든가 뭐 용도, 뭐 보조 마법 그런 것들은 많이 달라요. 많이가 아니고 완전 달라서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아, 실론티가 맛있어요? 그래요? 손에눈, 실론티, 그 다음 또 뭐 있냐. 어쨌든 맛없는 음료수들 몇 개 있는데. 대자와요? 그건 뭐지? 손에눈이 맛있어요? 전 맛없던데. 광고만 생각나요, 광고만. 소래눈! 아, 갈 때 나무 뒤에 있는 거 까먹지 말아야 될 텐데. 까먹는 거 아니야? 카리메랑 혹해게 참 안 어울린 조합이다. 어떻게 이런 조합이. 지코 그거잖아요, 걸레밥물. 화장실에서 걸레밥물 받아가지고 음료수로 만든 거. 공차는 맛있죠. 공차는 맛있는 거 많지. 인터넷 쳐보면은, 실제로 먹어보진 않았는데 인터넷 쳐보면은 그거에 대한 맛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지코 후기 막 그런 거. 아, 블락비의 지코. 네, 걸레밥물. 주방에서 안 빨아서 냄새난 행주를 행군물.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후기들 쭉 있던데, 직접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먹었다 죽을까봐.
뮤즈 살려야 돼. 살려야 한다. 어우, 힐량 좋네. 뮤즈는 정령술사인데 제가 그냥 귀찮아서 저렇게 일반 공격으로 돌려놔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원래 후방에 정령을 써야 되는데. 자, 흡혈박쥐랑 아바탈 이런 애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요. 뮤즈는 원래 5짜리 말고 이거 쓰자. 이런 식으로 후방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쌈박질이 시켜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질주 되십시오. 이제 슬슬 끝나가지만 아직 하루 남았으니까 다들 잘 쉬십시오. 그리고 이제 용돈은 최대한 덜 뜯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척 꼬맹이들한테 최대한 덜 뜯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그 친척들 모이고 그러면은 애들한테 용돈 얼마씩 주죠? 한 10만원 주나요? 얼마씩 주려나?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원이라고 치면은 한 10명이면 50만원이잖아? 아, 2만원이에요? 10만원은 좀 오바였구나. 그렇게는 안 주는구나. 저 때도 막 만원, 2만원이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시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한참 늘었을 줄 알았지. 3에서 5? 내가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네, 그래도. 5만원씩 해서 20만원 뜯겼다? 돈만 뜯기면 다행이지, 막 수집품 같은 거, 피규어 같은 거 부러뜨리면 어떡해. 아니면 막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놀러와가지고 뭐 게임기 하나 주워줬더니 돌아갈 때 그거 잡고 막 엉엉 울어가지고 결국엔 줘야 된다든가. 뭐 예를 들면 이제 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위치라든가. 그러지 않는 게 다행이지. 삥 뜯기는 다행. 삥 뜯긴다고? 아,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좀 많이 주고 아마 2-3만원 그 이하는 2-3만원 그렇구만. 자, 새로운 스킬을 또 배웠고요. 레어. 저희 쪽은 그런 어린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잘 안 따라가게 돼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러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생각과는 조금 다르네. 여기도 보기 싫으니까 다 채워놔야지. 다 옛날 데이터라서 이렇게 한글화가 안 돼 있을 때, 아니 덜 돼 있을 때 그런 데이터로 덮여 있습니다. 마티도 마찬가지예요. 마티도 원래 법사라서 전방에서 싸우는 애가 아닌데 제가 그냥 역시나 귀찮아서 쌈질이 시키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불속성이구나. 원래는 마티는 이렇게 마법을 써줘야 되는데 전방에 저렇게 다른 애 박아놓고 버티기 하면서 마법을 쓰고 후방 지원. 네, 꽥꽥꽥꽥꽥꽥 막 그런거. 62 딜 잘 들어갑니다. 총피가 65인데 이렇게 상성 속성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요. 엔딩까지 계획 달리시는 겁니까? 그쵸, 한번 시작하면 저는 끝까지 해요. 이상한 만겜 아니면 끝까지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어빈도 물마법 쓰고 그러는 게 훨씬 나아요. 속성을 맞춰서 싸워야 되니까 원래. 잠깐만, 뮤즈 죽으면 안 되는데? 신령전은 전사라기보단 마전사 같은 거예요. 마전사. 일단 뮤즈를 빼서 안 죽게끔 뒤로 빼지고. 아, 그쵸. 예. 1부, 2부 그렇게 사이클 돌 거예요. 한동안은. 한동안 계속. 벌써 2시 반이구나. 시간 많이 늦었네. 또 게임이 재밌다 보니까. 요즘 재밌는 게임밖에 안 하네. 큰일 났다. 재미없는 걸 해야 좀 쉬어가면서 하는데. 회복을 안 하고 왔다. 일단 어빈이는 단단하고 무기 좋으니까 앞에다 전열 배치하고 인게임... 아니 전투 중에 한번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악쥐. 그리고 소환 한번 하자. 불안하다. 아니야, 얘는 밑에 거 처리해 혼자. 살리맨더. 맨더를 살리자. 살리도. 살리맨더. 파이어. 아무튼 여기서 일단 파티마 쪽이랑 싸우는 게 일막 아니다. 디너캐는 안 만났구나 아직. 아직 디너캐는 안 만났네. 근데 생각보다 신영전 이게 진도가 빠르네요. 여기서 1막 넘어갈 때쯤 되면은 한 10렙 되고 보통 한 40몇인가 30몇인가에 끝나니까 진도가 생각한 것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네, 1위 차예요. 휴일은 자면 시간이 아까워요. 그럴 수 있지. 진도가 나름 쾌속인 듯? 나머지 다 집중 공격! 내가 얼마나 걸렸더라? 어우, 사람한테 딜 세네. 오늘부터 1일. 자, 어빈과 아이리 레벨업까지 얼마 안 남아있는 상황이구요. 회복하고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세이브 한번 하고. 자, 현지 시간 2시 반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신영전은 이따가 밤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끊어야 뭔가 또 여기서 좀 더 가면은 파티마 나오고 막 싸우면서 대화 한참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중간에 못 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